자, 먼저 들어왔습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동형 모의고사 3회차죠. 예. 자, 3회차의 1번을 보시면은 도시공간 구조 이론 및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이제 묶여서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도시공간 구조 이론 자체만 출제할 수도 있지만 지대론하고 연결을 해서 아니면 입지론하고 연결을 해서도 출제하니까 예, 그런 부분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옳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기역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일수록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에다가 주거를 정한다라면 틀리겠죠.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더 도심에 가깝게 있고요.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지보다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예, 호이트는 주택 가격에 대한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했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예, 주거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소득이라는 것이 증가하는 것. 예,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 중심지라는 것은 주변 배우지 인구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락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거기서 휴양지는 포함이 되는데 광산촌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3차 산업 입지론이기 때문에 1차, 2차 산업에 해당하는 것들은 중심지의 역할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거. 다핵심이론에서는 도시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거는 맞는 편이 되겠고요. 베버의 공업입지론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력을 들수 있다. 맞죠? 그중에서도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하고 미음하고 세 가지가 답이 되니까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보면 이제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것. 탄력성 개념은 항상 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정리는 잘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 5번에 보시면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0이다 그러면 틀리죠. 이게 수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호는 이거는 무한대로 표시할 수 있죠. 아, 4번에 보면 재화의 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라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의 지출액이 증가한다 그래도 역시 틀리다는 얘기죠. 아, 임대업자가 수입을 증가시키길 때는요. 수요자의 반응이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갖다가 인상을 시키면 예,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예, 3번에 소득이 10% 증가할 때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0.9% 증가했다면 이 상품은 대체재다 그러면 틀리겠죠. 요거는 정상재가 되겠죠. 예, 여기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예, 정상재.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정상재하고 열등재를 교차 탄력성이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구별하는 개념이죠. 이번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다 그러면 틀리죠. 이렇게 수직선으로 명시할 때는 부호는 0으로 우리가 표시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이후에 임차자의 임대료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다면 예, 수요는 당연히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가 올리면 수입이 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례관계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예,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예, 주택연금제도는 만 55세 이상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케이스죠. 예, 그래서 그거는 예, 맞는 표현이죠. 예,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제도하고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연금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죠. 단 우리는 아직은 산지연금제도는 현재 도입이 안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예,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리모델링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아, 우리가 이 국민주택 규모 있죠? 예,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예, 기금 지원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하의 주택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기금이 지원이 된다는 거. 시험에서 이게 한두번 정도 활용이 됐다는 거죠. 예,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하고요.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이 된다는 거. 예, 맞는 표현이죠. 다만 이번에 그 보금자리론에
기간이 10년, 20년, 예, 30년, 40년 그래서 초장기 보금자리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50년짜리까지 또 들어왔어요. 다만 이제 40년짜리는 만 39세, 50년짜리는 만 34세. 예, 연령 제한이 있다라는 것 정도. 그래서 기간은 최장 50년까지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도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영업소득세의 계산을 위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물어봤을 때요. 영업소득세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할수 있죠. 예, 여기다가 이제 대체 충당금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분하고 감가상각비를 빼면 되겠죠. 예, 요렇게 가는 이제 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할 수도 있고요. 세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도 구할 수 있죠. 여기도 이제 대체 충당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상환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면은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에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대체 충당금 플러스 원금 상환분 마이너스 감가상각분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부분을 예, 우리가 여기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를 이제 공제를 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편이겠죠. 요 순서대로 가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전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순영업소득에다가 대체 충당금,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을 더하고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3번에는 세전 현금 수지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대체 충당금을 더하고 이자 지급분이 들어와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5번에 세전에다가 대체 원금 상환분을 마이너스해서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얘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하든 얘를 기준으로 구하든 금액은 동일하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대상 부동산에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상각전 순영업소득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기서 임대 면적이 100평방미터죠. 예, 100평방미터고요. 임대 면적당 매월 임대료가 2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근데 이게 월 2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간 임대료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1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4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여기에다가 24만 원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2,400만 원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유념하실 점은 연간이 아니라 월 단위냐 아니냐 여부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2,40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공실 손실 상당액이 연간 임대료의 5%라고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2,400에 5%니까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0.95 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2,400에 5% 하게 되면은 그럼 120만 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로 공제하고 남는 게 유효 총소득이 2,280만 원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면 바로 이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경비를 빼야 되는데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60%라는 얘기죠. 그래서 2,280만 원 곱하기 0.6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나온 금액이 얼마냐면 1,368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할 때는요. 0.95 곱하기 0.6 때리면은 바로 이 금액이 순영업소득까지 바로 도출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2,280만 원을 빼게 되면은요. 예, 그러면 나오는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경비의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금액에다가 예, 우리가 공제했던 감가상각비 있죠? 200만 원을 갖다가 다시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나온 금액이 1,112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에는 1,112만 원이 되는 3번이 답이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반영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경비에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돼서 공제를 됐으니까 다시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9에서 빼서 나온 금액에다가. 예, 그래서 5번은 답이 3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주택시장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균형점 이의 이동 영역으로 올바른 것을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균형점이 이제 이렇게 예, 구성이 돼 있었을 때요. 교재상에 보면 이제 이게 균형점 2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가, 그 다음에 예, 나, 다라 이렇게. 예, 조건을 봤더니요. 예, 정부는 최초로 주택 구입 시에 장기 절의 주택 융자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따른 소득 공제를 확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수요가 증가하는 조건이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균형점이 이리로 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일단 이동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에 대한 거는요. 정부가 전매를 금지했던 아파트 분양권 가운데 경과 기간이 지난 물량에 대해서 전매 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많은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공급도 역시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던 거죠. 그러면 균형점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번에는 답이 4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수요도 뭐 했고요.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공급도 증가했을 때 균형점의 이동 방향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어떤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근데 우리가 요거는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가격 탄력성의, 가격의 변화에 대한, 예, 수요량의 변화일 때요. 이게 위에 있는 분자를 구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소득 탄력성에 대한 거는요. 예, 2하고 가격하고 소득이 2하고 0.5란 얘기죠. 이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냐면요. 2%. 이 2% 상승할 때 수요량은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4%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4%가 줄었는데도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란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이 수요량이 4%가 늘어야지만 변화가 없겠죠. 그럼 얘가 몇 프로가 돼야 되느냐. 그럼 분모를 계산할 때는 나누면 되죠. 4 나누기 0.5. 예, 그렇게 되면 8%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8% 증가.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요건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으시면, 예,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개입 수단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정책적인 파트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투기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종부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요.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돼 있죠. 근데 택지 소유 상한제는 예, 폐지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7가지인데 그중에서 하나를 공제하게 되면은 6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눈에 의하지만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요. 토지 초과 이득세제 있죠. 예, 이거는 이제 폐지가 됐고요. 개발권 양도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경기 변동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경기 변동의 이론이 나오면 이론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경기 변동의 형태는 순환 추세, 계절 무작위 변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을 때, 예, 그거는 맞는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등 4개 국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거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도 존재한다 그래도 맞는 표현이죠. 예, 안정시장이라는 거는 별도의 지역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국면상에서나 다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개세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우리가 변한다 그러면 틀리죠.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진폭이 크죠. 예, 그래서 디귿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후퇴 시장에서는 매수인 중시 현상이 반전이 돼서 매도인 중시 현상이 커진다 그러면 틀리겠죠. 후퇴 시장에서는 초기는 매도인을 중시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수세가 꺾이니까 그다음부터는 매수자를 중시하는 경우로 바뀌겠죠. 그래서 리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회복시장에서 과거의 거래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상한선이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하한선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이클이 가면 여기가 회복시장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요 시장 이전에 거래됐던 애들은 지금보다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예, 그래서 맞는 걸 하게 되면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두 가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예,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거미지 모형에 있었을 때 문제 구성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A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우는요. 얘는 이제 500-Q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 대한 거는 예, 여기에서는 이게 기울기의 값을 얘기를 하죠. 기울기의 값을 구할 때는요. P분의 Q를 대입하시면 되죠. 이렇게 P로 나오고 수량이 돼 있을 때 이거는 기울기의 값을 얘기하니까요. 그대로 여기로 들어오면 되죠. 예,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얘가 1의 음이니까. 그럼 얘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예, 3분의 4가 되겠죠. 예, 그러면 3분의 4가 2분의 1보다 크죠. 그러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A는 수렴형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B를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예, P는 예, 200-EQ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 대한 거는 4Q로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역시 똑같이 P가 1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1분의 2가 되니까 2가 나올 게고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4를 2로 나누면 2가 나오죠. 같죠? 같으면 순환형이죠. 예, 그래서 10번에는 수렴형하고 순환형인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물론 얘가 표현이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앞으로 나와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Q는 500-2P 이렇게 나오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나죠. 예, 그래서 기울기의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또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우리가 또 도출해야 되는데 예,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대입해도 분수가 나오는 것만 아니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답을 맞춰갈 수 있으니까 그런 요령으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번에는 답이 예, 4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법령상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죠. 예, 거기 보시게 되면, 5번에 영구 임대 나오죠. 예, 영구 임대는 50년이죠. 그죠? 예, 국민 임대가 30년. 그 다음에 장기 전세가 20년. 예, 연도를 표시하는 애들은 뭐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1번이 돼요. 1번에는요, 그게 행복주택이 아니라요. 예, 이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행복주택은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 국한이 돼서 공급이 근로 집중이 되는 케이스고요. 1번에 나와서 보시게 되면 최저소득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이 좀 폭이 넓죠. 예, 그래서 그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러니까 용어상에서 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1번에는 답이 1번이 된다는 거를 예, 정리를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예. 12번의 지대론을 보시게 되면은요. 지대론도 꾸준히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죠. 예. 자, 차액 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본다. 맞는 표현이죠.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봤다는 얘기죠.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 밖에서도 지대를 요구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독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한계지 아니 됐든 박하지 됐든 간에 무조건 지주는 지대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튜넨의 입지이론에 따르면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 그것도 맞는 편이죠. 튜넨의 입지이론이라는 게 결국 고립국 이론이라는 얘기죠. 예,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등장한 게 위치지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요,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즉,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활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서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죠. 준지대를 얘기한 사람은 마샬이죠. 마샬의 준지대. 파레토는 이제 경제지대의 논리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 준지대라는 거는 단계만 성립하지 장계는 소멸돼서 없어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게 되면 허프 모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예,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물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념하실 점은 허프 모형은요, 항상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 조건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죠. 허프 모형에서 우리가 먼저 개별 점포의 효용을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는요. 이게 거리에 따른 마찰 계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장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찰 계수의 값은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찰 계수의 값을 얼마를 줬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은 A 할인점이 주어져 있을 때요. A 할인점은 면적이 1000이죠. 그럴 때 거리가 5km인데요. A 할인점하고 B 할인점은 마찰 계수의 값이 2예요. 그래서 얘가 예,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나누게 되면 이게 40이 나오죠. 그 다음에 B에 대한 애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 얘가 1000이죠. 근데 이게 10이니까, 10의 제곱이니까 100이니까 얘는 10이 나오겠고요. 근데 여기서 유념할 점은 C의 할인점은 3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래서 얘는 거기 보시게 되면 이게 400이죠. 2의 3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0을 8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 예, 얘는 50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를 대입하면 되니까 전체를 다 더하면 제가 이제 풀이를 하니까 이렇게 다 더하는 거지 암산으로만 하더라도 100이죠. 100분의 40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이 40%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0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1000명에 40% 하게 되면 그러면은 답이 4번이 나오겠죠. 400명. 예. 이게 40%니까 1000명에 대한 0.4. 그러면 예, 400명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허프 모형은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체킹을 꼭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전국의 두 개의 지역과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할 때 강북 지역 A 산업의 입지 개수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14번에서 요거를 구하고자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해설에도 명시를 해놨지만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 있죠. 예, 전국에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것은 예, A 산업을 물어본 거죠. A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예, 강북 지역 A 산업이죠. 그러면 강북 지역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강북 지역 A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예, 이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전국의 A 산업에 대한 고용률 분에 예 강북 지역 A 산업의 고용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1이면 전국 평균이고요. 1보다 크면 특화되어 있고 1보다 작으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기반 산업이 되겠죠. 제일 먼저 이거 계산할 때는요, 분모부터 계산하시면 되겠죠. 전국에 전체 고용 인구가 400명이죠. 그 중에 A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0명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분모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0.625가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 강북 지역에 전체 고용 인구가, 전 산업의 고용 인구가 200명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A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50명이죠. 그래서 200분의 150을 계산하시게 되면 0.75가 나오죠. 예, 요거 나누면 1.2가 나온다는 얘기죠. 내양, 외양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요, 요거 도출해서 바로 나누시는 게더 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가 되는 거는 답이 1번이겠죠.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1번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내용이죠.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주택에서는 꾸준히 언급이 되는 애들이라고 할수 있죠. 예, 올바른 거를 물어봤을 때, 예, 1번에 민간 주택 공급을 증대시킨다면 틀리죠. 분양가 상한제하고 임대료 규제의 가장 공통적인 것은요,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공급을 감소시키고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 예, 법령에 의해서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일단 답은 2번이 맞는 거죠. 예, 3번에 보시면 중고주택시장의 거래가 활발하다고 그래서 틀린 거죠. 이게 신규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요, 기존 주택의 거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있어야 주거 이동이 발생하는데 그게 제한적이란 얘기죠. 그리고 주택 생산 업체 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주택 생산 업체에 대한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도시의 중심보다는 외곽이 고밀도로 개발되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을 초래한다면 틀리죠. 그러면서 과도한 직주 분리 같은 것들이 유발되면서 교통비용 같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5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16번 문제를 구성했을 때 먼저 5번을 보시면은 내부 승률법에서는 내부 승률하고 요구 승률을 비교하죠. 그래서 뭐가 클 때?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클때 우리는 투자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순환가법에서는요, 기간별에 그 현금 흐름이 있죠. 예, 복수의 요구수익률이 있더라도 순환가의 계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요,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단순 회수기한법은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는 것도 맞는 거죠. 이 단순 회수기간법은요, 초점이 유동성에 있지 않아요. 현금 흐름에 있지 않고 여기는 시간성에 초점을 두는 거죠. 투자자가 목표로 하는 기간보다 얼마나 짧은 기간 내에 예,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6번에는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죠.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작은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 수년제 가치는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예, 내부 수익률보다. 그러면 단일 투자안일 때는요. 그러면 당연히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수년가가 0보다 큰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틀린 거죠.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요. 우리가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고자 할 때는요. 내가 투자한 돈 있죠? 예, 여기 이제 지분 수익을 구해야겠는데, 지분 수익은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임대주택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차입이 6억이고 자기 자본이 4억이죠.
예, 근데 이제 순영업소득이 예, 1년간에 이제 8천만 원인데, 1년간에 가격 상승률이 2%가 되면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10억에 2%니까 2천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자를 빼야겠는데, 6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8%죠. 그러면 아, 6억에 대한 8%면 4,8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두개 합하면은 예, 8천에다 2천 넣으면 1억이죠. 1억에서 4,800을 빼면은 5,200 나오겠죠. 예. 이건 4억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13% 나오겠죠. 4억에 10%면 4,000인데 1,200 있으니까 4,30이니까는 1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7번에 4번에 예, 13%. 예,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런 난이도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는 수준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8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제목으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죠. 예, 거기 보시면 1번에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거 수익률을 높인다. 당연히 높이죠. 왜?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잖아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요구 수익률의 구성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잖아요. 요때 요 위험이라는 게 요게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되겠죠. 예,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요게 이제 최저 수익률이 무위험률인데 얘가 높아지면 투자자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요거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죠. 예, 5번에 보면 보수적인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전가할 수 있다니까 틀린 거죠. 아, 그게 보수적인 예측 방법에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위험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제3자에게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을 떠넘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8번에는 답이 예, 5번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게 되면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자함의 자료를 이용해서 지분 배당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요 지분 배당률 우리가 다른 말로 세전 수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야, 얘가 식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거는 뭐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역수를. 얘하고의 세전 수익률이잖아요. 역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요. 승수에서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 투자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역수가 지분 배당률, 세전 수익률이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뒤집어지는 거죠. 여기가 지분 투자액. 예, 여기가 세전, 예, 현금 수지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자, 9회 되겠는데, 조건 안 해봤더니, 예, 이렇게 돼 있죠. 호당 임대료가 연, 예, 거기 1,000원, 예, 1,000만, 10만, 100만, 600만 원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임대 가능 호수가 4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계산을 하시게 되면, 600에 대한 40% 하게 되면, 가능 총소득이 얼마 나오냐면, 2억 4천만 원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 공실률이 10%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공실률을 10% 줬을 때 2억 4천 곱하기 0.9를 하시게 되면 유효 총소득으로 바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2,400을 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억 1,60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0.9 하면은 바로 이 금액으로 나오죠. 예.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영업 경비가 얼마냐면 1,600을 줬단 얘기죠. 예. 그래서 운영 비용이 1,600. 예, 그러면 이제 순영업 소득이 얼마냐면 2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예, 8천만 원이라고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세전이 얼마 나오냐면 1억 2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세전이 1억 2천 도출했잖아요. 근데 지분 투자액이 얼마냐면 총 투자액이 거기에 구성이 된 대로 8억인데 융자금이 4억이니까 지분이 투자한 게 4억이죠. 예. 자, 4억 대비 거기에 구성이 돼 있을 때 이렇게 답을 도출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이제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이제 30% 나오겠죠. 4억 대비 1억 2천이니까 4,3,10이겠죠. 그래서 지분 배당률은 몇 프로다? 30%다. 예. 그래서 답은 예, 5번이 되겠죠. 19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식이 구해져야지만 이게 대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떨 때 보게 되면 1번을 초과하거나 조금 답을 찾기 어려운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이 계산 문제가 한 10개 나온다 그러면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단순하게 대입해서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애들은 딱 보고 난 다음에 에이 얘는 지금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면은 다음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물어봤죠. 요거는 현금 흐름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늘상 한 대로 요거 있죠. 가이순 전후. 이거는 항상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 우리가 공경부서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구성했을 때 기억에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 면적을 곱해서 구한 소득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가능 총소득이죠. 기억이 가능 총소득이니까 밑에서 구하면 얘가 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가가 되는 애가 있죠. 1번하고 2번이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 각종 영업경비를 더한 소득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유효총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나온 게 순영업소득인데 순영업소득에다 경비를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얘는 유효총소득이 되겠죠. 예. 그러면 니은이 유효총소득이 되는 거는 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니은이 또 나가 되는 건 1번이겠죠. 여기까지만 도출되면 답은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것은 세전 현금 수지가 되겠죠. 세전 현금 흐름. 예, 디귿이 세전 현금 흐름이니까 라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은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세후 현금 흐름은 마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찾으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간단하게 답을 도출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야지만 내용 안에서 우리가 쉽게 답을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3회차에 20번까지 여러분들이 다뤄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예, 21번서부터 예, 40번까지 해서 예, 나머지를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